마스터 중에 우리 서수진 마스터가 나왔을 때 이 네. 장소를 했고요. 거의 1년여 만에 저희가 다시 이곳 준호 아카데미에서 지금 또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호 헤어의 우리 강윤선 대표님이 또 오늘 또 장소를 또 협찬해 주셔가지고 우리 준호 아카데미 이곳이 지금 지하 2층인데도 불구하고 기둥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비달사순으로 비싼 교육비용 내면서 그래서 또 준호 헤어를 왜 집을 우리 강윤선 대표님 에피소드 멋지잖아요. 그렇죠. 집을 팔아서 직원들과 직원 연수를 갔었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바로 이 준호 아카데미가 아시아 최초로 비달사순의 라이센스를 받은 맞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분들이 여기 와서 비달사순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자 먼저 준호 헤어에서 또 이렇게 항상 든든하게 네. 밀어주고 계시고요. 조수떡볶이 조수떡볶이 네. 그리고 바르다 김선생 이렇게 길거리 가시다가 준호 헤어 간판 보시거나 또 준호 헤어 또 그다음에 조수떡볶이 네. 또 바르다 김선생 예를 들어서 바르다 김선생이 옆에 있고 그 옆에 김밥천국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디를 가셔야 될까요? 바르다를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러쉬 자 그리고 1호FC 바른치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킨은 바른치킨입니다. 바른치킨 자 그리고 셰프의 육개장 바인FC에서 또 함께 도와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셰프의 국수전이라는 또 국수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한결 PIF라는 회사에서 네. 또 저희를 또 든든하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죠. 이분을 또 소개하게 됐네요. 이분이 또 헤어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또 아카데미 미용실에 미용학원의 원장님이신데 원장님이신데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179의 마스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꿈벗 컴퍼니의 박대호 마스터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대호 저는 왜 오늘 네. 테이블 위에 네. 호랑이 인형이 이렇게 올라와 있나 네. 봤더니 이유가 있죠? 네.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이제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오사카의 도톤보리 그 시내를 딱 지나가는데 얘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제 이름이 박대호자. 대호야. 네. 대호 형님. 앞으로 백호가 형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살짝 미쳤죠, 제가. 예. 네.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이건 사기가 너무 싫어서 네. 제가 그 시내를 구경하고 오다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옥천에서 오신 우리 조은정 선생님이란 분이 이걸 대뜸 사돈이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교육비는 내지 않겠다. 네. 이걸로 퉁치자. 네. 제가 1년 동안 무상교육을 하면서 이걸 이제 브랜드로 하기로 이렇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정말 교육비가 얼마인지 네. 모르지만 그걸 호랑이 대가리와 함께 바꿔. 아니 그리고 제가 가격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국에 가면 13,000원이고요. 중국의 2호 시장 가면 3,000원이거든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 써 있잖아요. 네. 왜냐면 제가 중국 가서 이거 이게 동물 캐릭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때 야, 이거 한국 가서 팔면 이거 괜찮게 팔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사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또 오늘 꿀통 마스터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박대호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늘 팬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얼굴을 봐선 팬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오신 팬들이 어떤 분들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마 제 교육을 지금 받고 있거나 받으셨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행동해주고 와줄 수 있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그러신 거예요? 제가 어제 카톡을 3,800통을 돌렸습니다.
예. 와. 예. 아, 여기. 예. 아, 3,800명한테 쐈는데 예. 지금 한 38명 온 거예요. 정확히 1%를 건진 거죠. 와. 네. 대부분은 그 교육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네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와서 이제 그 불만을 토로하겠다. 아, 네. 그래서 오신 분들이죠. 이야, 좋습니다. 아니,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예. 기본적으로 하는 교육은 이제 3P 바인더라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지식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극이 관리의 기본 툴인 이 3P 바인더로 교육하고 있고요. 가장 좋아하는 교육은 독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의 독서를 어떻게 하며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 예. 독서 경영을 주로 하는 강사입니다. 아, 독서 경영.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이 독서가 왜 중요한지도 알긴 알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지속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이렇게 노하우 팁을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저는 자기관리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네. 그전까지는 시간관리를 하고 목표관리를 해야지만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들면서 생각을 조금 바꾼 게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그 시간을 쓰는 사람. 그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못하냐면은 이 독서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독서하는 사람은 절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그걸 그 왜를 알 수 있게 하면 그 왜가 네.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목적과도 부합되는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네. 새벽 3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기 전에 밖에서 독서를 예를 들어서 본격적 독서법을 하세요, 스키마 독서법을 하세요 이런 테크니션만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네. 오래가지 못하고요. 먼저 내가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네. 이유를 먼저 찾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찾는 건 알겠는데요. 네.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 그건 유료로 이제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유료로. 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유료는 유료인데 그러면 네. 무료로 조금 맛보기라는 게 어디든 시식용으로 좀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책을 그냥 읽으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일주일 뒤에 책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게 되겠어요. 네. 이게 그 인간의 망각곡선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 테스트에서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이 작가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네. 그러니까 우리 장사 수업 같은 책을 읽으면 우리 이영석 대표님께서 인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메시지를 전해주시잖아요. 네. 그 메시지를 먼저 찾고요. 메시지. 그다음 그 메시지가 나한테 어떻게 깨달음으로 오는지 그걸 자기 글로 적어봐야 돼요. 왜 자기 글로 적어봐야 되냐면은 글을 느낌을 적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의 그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휘발돼 버려요. 근데 글에 대한 느낌을 적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봤을 때 생각의 영역의 확장과 심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찾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적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책에 녹여내는 거죠. 이렇게 한 권만 읽으시면 내가 두 번째 책에서는 어떠한 적용점을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내 생활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 한 글자라는 책을 들고 계신데 예. 그거는 지금 막 이렇게 포스트잇을 예. 막 이렇게 진짜 와 저렇게 책 읽는 거 저 처음 봤거든요. 오. 이건 도대체 뭐 어떻게 보고 어떻게 구분하시고 이걸 왜 붙여놓은 건지.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료 교육은 여기까지만. 예, 위쪽이 뭐냐면은. 오늘 약장사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구에 계신 터미널 앞에 우리 호랑이 새끼를 잘못 갖고 온 것 같아. 이거 한 10개 더 주면 나한테 얘기할래요? 아 예. 10개 사주면? 자, 그 설명 좀 드리면 이 책 위쪽에 붙은 건 뭐냐면은 우리 그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목적이 제가 강의에 필요한 메시지와 컨텐츠를 뽑아내는 게 저는 책을 읽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책에서 총 27가지의 강의 컨텐츠와 강의 소스를 위쪽에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이 책은 지금 정가가 14,800원인데 저는 여기서 27가지의 강의안을 뽑았기 때문에 이 책은 저한테 14,800원이 아니라 100만원씩 하면 2,700만원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책을 사는데 그 정가만큼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책을 한 번만 읽고 꽂아두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책을 천원치만 읽어요. 어떻게? 책을 사서
라면 받침대로 써요. 아... 근데 어떤 사람은 책을 2,700만 원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궁금하시면 네. 예, 8시간 교육.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8시간이나 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예. 부분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아, 옆에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파란색 부분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걸 찾지 않으면 내가 책을 1,000권 읽건 10,000권 읽건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관점으로만 책을 읽거든요. 그럼 어떤 책을 읽어도 본인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책에서 작가가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게 청소일 수도 있고요. 인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는 사람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느낀 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장사를 하는데 인사를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인사법부터 제대로 다시 해보겠어 라고 깨닫는 게 바로 이 깨달음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인사를 그래 난 이제 인사해야지 잘해야지 라고 하면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2017년 6월 1일 아침 9시부터 나는 인사를 변화하겠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적어주는 게 바로 적용할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 것과 깨달은 것과 적용할 것을 나누어주는 독서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좀 주세요. 와우!